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원영어 대표원장 나영킴입니다. 누구라도 가슴속에 소원 한두 가지쯤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소원이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정말 여한이었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소원영어에서 영어 소원을 이루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특별히 영상에 담았습니다. 탈북민녀 김아라 씨가 소원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소원영어를 통해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네. 하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위해서 모셨고요. 저희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탈북해서 2009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방송국 쪽에서도 불러주셔가지고, 예, 잘 살아보세라던가, 또 웹드라마 아는 사람 이런 작품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또 현재 고정으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탈북하신 분을 옆에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궁금증 잠깐 옆으로 치우고요. 네. 영어에 관련된 걸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그러면은 그쪽에 계실 때 영어 공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좀 해보셨었나요? 아니요. 전혀 못 해봤어요. 네. 기초도 진짜 막 진짜 탄탄한 기초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이빨 빠진 것처럼 뜨문뜨문 이렇게 막 뜨문뜨문. 배워둔 거라서.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정규 교과 과정 안에 뭐 영어 교육이 들어가 있나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딱 올라가서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배우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좀 중국어라든가 러시아어를 좀 많이 예,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나 이런 것도 좀 해보신 거는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이쪽에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그쵸. 뭐 어떻게 영어 공부를 준비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학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원 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의 기초가 이렇게 그쵸. 쌓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네. 저는 ABCD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외웠었어요. 네,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네. 검정고시나 이런 걸 준비를 하신 그쵸. 거군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본인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혼자 하실 때 네. 영어란 언어에 대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은 뭐 어떤 부분들이 제일 답답하셨나요? 답답한 부분은 일단 읽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답답했고, 예, 그리고 발음할 때 너무 어려워요. 예, 그쵸. 안 쓰던 발음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좀 발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제 발음을 뭐 읽거나 발음하는 것도 어려우셨었는데, 네. 듣기는 어찌 좀 들리시나요? 당연히 듣기도 진짜 전혀 안 들려요. 듣기 전혀 안 들리세요? 네. 네.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네. 영어 실력 테스트랄까요? 짧은 어떤? 문장을 제가 한세번 정도 들려드릴 테니까, 네. 이거는 정말 아라 씨가 모를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모를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는 정말 짧은 문장을 갖고 왔으니까, 할수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한세번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Why don't we call it a day? Why don't we call it a day? Why don't we call it a day? 쉬운 거 아닌데요? 뭐라고 한것 같아요? 일단 전혀 안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계속 원어민 원어민이라고 하는 것 같고 원어민 컬러 데이? 원어민 컬러 데이 So 일단 발음은 why don't we call it a day? Why don't we call it a day? 와로디 뭐지? So call 와로디 it a day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까?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 아 되게 call it a day. 뭔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서 발음은 why don't we call it a da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릴 것 같은데 네. 실제 들리기에는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소리와 어순의 원리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희 소원 영어이고요.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이게 왜안 들리는 건지 저희가 나중에 재미나게 풀어가지고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저희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정도 문장은 정말 아무 무리 없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영어가 어느 정도이다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증거로 남겨야지 나중에 이게 늘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자, 카메라를 편안해요. 보고 영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introduce yourself, please. Hi, my name is Ara. I'm from Korea and I'm 26 years old. 그리고 뭐였지? My hobby is
is listen to music. 끝이에요. 이렇게 오늘 시간 내가 지금 인터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종종 그 아라 씨의 영어가 늘어가는 모습, 네.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이 있을 예정인데,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아라 씨가 늘어가는 모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하도록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기본 10년 넘게 영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규 교과 과정의 영어가 아주 약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넘어온 다음에 정말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독학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요, 기본적인 단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만 할수 있고요, 나머지 그런 뭐 문장을 만들어낸다라든가 듣고 이해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점 발전해 나가겠죠? 1개월 영상을 보겠습니다. I try to break a sweat every day. I try to sweat every day. I found a new style in a magazine. I found Style Magazine. I was late for the first day of work. I was first. Work. I was first work. 영어 공부 시작한 지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개선되겠죠? 자, 3개월 영상 볼게요. I hope they offer me the position. I hope offer me the position. I gotta get on with my life. I got on with my life. I will show something. My goal is world travel. 1개월 영상과 비교하면 3개월에서는 확연히 더 나아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발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부드러워졌고요. 기본적인 어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 두 개씩 할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계속 쌓다 보면요, 분명 원어민이 하는 말을 무리 없이 들을 수 있고요. 아주 멋지고 원어민과 같은 발음으로 긴 어순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능해지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멈추면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영상을 준비했고요. 6개월 차 프리토킹 영상을 통해서 아라 씨의 업그레이드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ell, how do you feel? Are you excited for the interview? I'm excited but very nervous. I'm sure you're going to do fine. And I'm sure everyone is wondering who you are, so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Ara Kim. I escaped from North Korea in 2002, and I came to South Korea 2009. Well, I was attending school. I have a dream, become an actress. Wow, this is actually my first time meeting someone from North Korea. Can you name some of the shows you were on? I was on TV shows like 잘 살아보세요, and a 2015 web drama 아는 사람, and now I am a panel in a show called 이제 만나러 갑니다. Wow, that's amazing. You look really young. Are you a full-time actress? I'm enrolled in Kookmin University Acting School, and I am preparing for a TV show. Oh, so you're studying and acting at the same time, I see. Oh, how did you get into acting? I was introduced to the show by my friends. And I thought that talking to my old friends from North Korea
on TV will be interesting. Oh, I bet. Well, was it interesting? After going on the show, I was very surprised to find out that many people here were interested in the North Korea issues. They showed me a lot of support. Well, it looks like you're doing really well, but when you first came to Korea, I'm sure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I think the hardest part was communication. Really? Yeah. Is the language different? It was same Korean, but there were so many slangs and foreign words mixed with Korean language. So I searched the internet to study them, and things are much better now. Oh, I'm glad to hear that. Yeah. And what about fashion? Is there a different fashion trend in South Korea? Fashion... North Korea fashion hasn't changed for decades, so I actually thought that South Korean people didn't dress well. Hmm. I always had my way of style. Right. Would you say that you're used to South Korean fashion now? Of course. I got used to Korean fashion. Well, what do you think? Yeah, you look beautiful. I love your outfit. Thank you. Yeah, well, I heard North Korea is a very different world from the one we live in. What were some of the interesting things you found when you first came to South Korea? It was amazing that you can use your bus cards and credit cards to pay for things. And when I saw 3D movie at the theater, for the first time, I thought I was wearing magic glasses. Magic glasses? Yeah. That's amazing. Is there anything else? Oh, and before coming to South Korea, I thought all South Korean guys were be handsome. Wow, really? Yeah. Is that so? When I first came, the NIS agents who were taking care of us, well, all very tall and big, so I doubt all South Korean men were. Oh, well, what about now? Of course, there aren't that many tall men in North Korea, so South Korean men are still way bigger and taller, but I think I know the reality now. Wow, well, this has been the most interesting conversation I've had all year, I think. Thank you. And is there any final words you'd like to say to our viewers? I was just struggling with daily life. I never thought of the issue of reunification. I treated it like it does not concern me. So I felt very bad about my friends and family back home. Now I want to do everything that I can. I want to let people know about the North Korea issues. I think this is my purpose in life. Well, wish me luck. Good luck. You're gonna be great. Thank you. 여러분 잘 보셨나요? 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어민과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멋들어진 프리토킹 잘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영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라 씨 같은 경우에도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영어 실력이 영어를 하는 배역이라든가 또 할리우드까지 그녀를 이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녀가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을 저희 소원영어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또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이렇듯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영어를 거의 못하는 이 탈북자라고 하는 특이한 케이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까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타 사이트 같은 곳에서 정말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때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제 그 과정까지 전부 공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누구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드렸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의 주인공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